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 방해물이 뭐였느냐?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이 있다. 이해하겠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방해물은 뭐고 두 번째 관문은 뭐냐? 두 번째 방해물은, 2차적 방해물은 욕구 탐색을 못하게 막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지 못하게 막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이거를 못 들여다보게 만드는 방해물이 존재한다. 이 방해물이 뭐냐? 첫 번째가 부모의 온정주의, 즉 부모의 과잉보호, 과잉간섭, 강제적인 방식. 전문가의 과잉보호, 과잉간섭, 강제적인 방식. 본인의 욕구가 뭔지를 애초에 들여다보지 않고 부모가 본인의 삶을, 아들의 삶을, 딸의 삶을, 자식의 삶을 부모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 전문가가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전문가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 이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부모와 전문가의 태도, 부모와 전문가의 과잉보호, 부모와 전문가의 과잉간섭, 부모와 전문가의 강제적인 개입 방법들, 이런 것들 있죠. 이것. 이것이 본인의 욕구 탐색을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거죠. 말할 필요가 없게 된, 왜? 말을 해봐야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내가 어떤 말을 해봐야 무조건 부모 뜻대로 하려고, 내가 말만 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 입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기 봉인 효과라 하거든요. 부모의 과잉 간섭이나 과잉 보호나 강제적인 방식은 자기 봉인 효과를 가져온다. 스스로가 입을 닫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당사자가 사실은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당사자들의 원래의 타고난 문제가 침묵하고 회피하는 건데, 비주장적이라 했잖아요. 비표현적이다. 이게 착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손해봐도 참고, 입 다물고,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이게 우리 당사자들의 원래의 문제였는데, 부모가 이런 당사자가 나중에 발병하고 나서 그래서 등등해서 이제 드디어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해서 부모한테 불만을 이야기하고 화를 내기 시작할 때에 부모가 다시 쥐어박아버리면, 쥐어박아버리면 다시 입을 다물고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나마 조금 주장성이 올라올라다 말고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와 전문가의 과잉 간섭, 과잉 보호, 강제적인 방식, 이런 것이 욕구 탐색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당사자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규범, 가족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규범, 이것이 욕구 탐색을 못하게 만든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성공신화, 표준적인 삶이라고 하는, 잘 사는 건 이런 것이 잘 사는 것이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야지 돼라고 하는 이 성공신화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객관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성공신화가 욕구 탐색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학에 간 사람은 대학에 못 간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학벌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좋은 인생이고, 학벌이 낮으면 이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라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 비교를, 비교 판단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훌륭한 거고 지방대 나오면 안 훌륭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인생을 두고서 이렇게 대학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비교하는 우월의식, 열등감, 이게 전부 다 이런 것에 따른 거예요. 돈 많이, 월급 많이 받으면 훌륭하고 월급 적게 받으면 열등하다. 우월하고 열등하고, 우월하고 열등하고를 자꾸 나누는 이것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 속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산다. 뭐의 노예로 산다. 남들이 박수치면 잘하는 건지 알고, 남들이 박수 안 쳐주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게 돼.
박수를 받는 삶만 살려고 한다는 게 이게 우리 성공신화인데 우리 사회가 각 개인에게 강요하는 성공신화 사회가 각 부모에게 강요하는 이 성공신화라고 하는 걸 못 버리면 이 삶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게 특히나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 일반인들은 이게 행복할 수도 있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은 돈을 많이 벌면 돈맛에 취해서 그런데 우리 조현이나 조울증 당사자들은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더 중요한 욕구가 있다 했잖아요. 1급수 5종이기 때문에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이들에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이들은 보세요. 착하다 했잖아요. 앞에도 다시 환기하자면 착하다. 그 다음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그리고 어떤 인정 욕구 등등 이런 게 강한 친구들이거든요.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남을 거짓으로 속여서 이기는 거 이거 이 친구들은 절대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이런 것들,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착한 성품 이 자신의 이 착한 성품대로 살 수 있을 때 이 친구들은 만족하고 행복한 거지 남이 고통받고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살고 싶은 자기 걸 취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원하는 삶이 어떤 건가를 잘 봐야 돼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들이 있어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런데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고 그 관심사를 계속 집요하게 추구할 때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 것이지 보통 사람들 남들보다 월급 많이 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신화 속에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이 이 성공신화 속에 빠져있는 그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수두룩하거든요. 한 번도 자기 욕구를 살펴보지 않은 친구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너무나 세뇌가 돼서 자신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게 자기가 절대 만족을 못하는데도 만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내면을 안 들여다보고 너무나 당연시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공부하는데 올인하는 친구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다 승부 걸기로 했는 애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조현병이 걸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재수, 삼수, 사수를 하고 있는 애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고요. 그거를 못 놓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면은 행복, 좋은 대학 못 가면 불행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기범, 성공신화라고 하는 것, 가족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기범, 성공신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욕구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칭찬, 주변 사람들의 비난, 이것이 자신의 욕구를 못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구 탐색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방해물들이 있는데, 이 방해물들을 극복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남이야 뭐라 하든 관계없다. 그건 지 생각이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 방해물이라고 하는 이런 2차적 방해물을 통과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체면의식. 체면. 남한테 피해주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식당에 우리 아들은 안 씻어서 식당에 데리고 가면 냄새가 나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주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식당에 애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애 전제 조건이 네가 씻어야지 된다. 그래야 내가 식당에를 갈 수 있다. 안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서 못 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는 아들이 냄새가 나서 내가 역겨우면 아들한테 향수 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향수를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죠. 니한테 냄새 나서 내가 향수 좀 뿌릴게. 향수 뿌리고 오히려 그런 걸 우리가 장난으로도
심각하게 막 인상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향수 뿌리면서 놀이처럼 향수 뿌리고 그리고 데리고 갈 때 딴 사람들이 뭐 기분 나빠하고 말고 그거는 나한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내가 우리 애 맛있는 거 사 먹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로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북적북적한 식당에 데리고 가긴 좀 그렇겠지만 좀 한가한 식당에는 미리 식당 주인한테 우리 애가 몸에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저쪽에 좀 구석 자리에 가서 먹을게요 라든지 해서 사람들하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가서 먹으면 되고 남들이 와서 뭐 식당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 냄새 나면 저거가 딴 데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정도 피해 주는 걸 가지고 너무 민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이 낫게 하려고 하게 되면 사회적인 상식을 버려야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적 상식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세상의 규범이라고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상적인 삶이고 이게 표준적인 삶이야. 안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조현병이나 조울증은 그 병의 정의 자체가 그 규범을 벗어난 거예요. 사회가 정해놔놓은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망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틀을 비집고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화들짝 놀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미명하에 다시 그 틀 속으로 집어넣으려 한다고요. 이거를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다리가 길어서 삐져나오는 애를 다리를 억지로 접어서 안으로 구겨놓고 안 되면 옛날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침대에 맞춰서 사람 다리 자른다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치료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것, 억지로 구겨넣는 것. 이렇게 억지로 구겨넣으면 애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힘들겠죠. 자기는 지 다리를 쭉 뻗고 싶으면 쭉 뻗는 게 행복인데 못 뻗는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야 되고 등등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허용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허용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회적 규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규준에서 좀 벗어나는 뭐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건 곤란하겠지만 약간의 사소한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지가 돼야 되고 식당이든 어디 가든지 간에 남들이 애 때문에 뭐 항의를 한다. 애가 뭐 소리가 너무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항의를 한다라고 할 때 막 너무 미안해서 막 굽신굽신하고 애 보고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뻔뻔하게 애 편이 되어주고 내가 애를 보호해주고 방어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 뭐 애가 조금 그 소리 좀 크게 내고 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애 편을 들어주고 두둔해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체면의식 버려야지 돼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버려야 되고 우리가 개 모임에 가든지 어디 모임에 가면 다들 자식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이런 게 생기고 나면 나중에는 모임에도 가기 싫고 등등 이래야 되죠. 남들 다 자식 자랑하는데 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애 계속 그 한심한 모습만 떠오르고 하니까 한데 그 어떤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어떤가고 내 자식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생각 버려야 되고 체면의식 버려야 되고 중요한 건 남이야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로 가야 돼요. 중요한 건 내하고 지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 직업이 있고 없고 하고도 관계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는 직업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통닭 하나 시켜놓고 먹으면서 웃고 테레비 보면서 깔깔거리고 뭐 게임이라도 하고 장난이라도 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직업이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직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목표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당장 행복하게 산다. 병 치료하고 나서 행복하게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세월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야기.
병 치료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 버리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행복하게 산다. 병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관계없다. 당장 행복하게 산다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당장 행복하게 살겠다.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 아무튼 두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욕구 탐색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말고 그러면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말고 자신의 진짜 욕구를 탐색해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순간이냐? 내가 진짜로 즐겁고 행복하는 거. 나는 어떻게 살면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남의 평가와 관계없이 월급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남이 박수치고 안 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진짜로 행복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애가 진짜로 행복한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욕구 탐색을 해야 되는데 욕구 탐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욕구 탐색의 과정에는 자기 탐색, 자기의 수용이 모두 포함이 된다. 욕구의 현실성, 즉 욕구의 실현 가능성은 수용의 정도, 수용이 어느 정도로 철저한가에 달려있다. 즉 수용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행복하려면 서울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대 무조건 서울대 가겠다 사수 오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은 서울대 가는 게 자신의 진짜 욕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서울대는 진짜 욕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진짜 욕구가 아니에요. 왜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면 기필코 서울대 가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서울대 가야만 할 수 있는 공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또 내가 서울대를 가야만 남들이 나를 인정한다, 부모가 나를 인정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서울대를 가야만 뭐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고수한단 말이에요. 왜? 진짜 욕구는 서울대 가서 공부하겠다가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남들이 나한테 박수 보내줬으면 좋겠다. 부모가 나를 보고 기뻐해줬으면 좋겠다.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나를 칭찬해주는 방법, 기뻐해주는 방법은 서울대 가는 방법 말고도 수백 가지 방법도 더 있어요. 딴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줬으면 좋겠다. 박수 쳐주는 방법도 수백 가지도 더 있어요. 서울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게 아하,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딴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나의 욕구였구나. 그럼 나는 또 왜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왜 박수 받고 싶어 했을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자신의 욕구가 나오겠죠. 이렇게 가야 이게 진짜 욕구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수용에 도달한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떤 하나를 기필코 이래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수용에 도달하고 나면 괜찮아가 되면 이대로 괜찮아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를 가지고 계속 고집하면 그거는 진짜 욕구에 못 다가가요. 계속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가짜를 쫓아댕기느라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건 한 번도 시도도 못 해보고 세상이 골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골로 가는 거예요. 상당수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용에 도달해야지만 진짜 욕구 탐색이 가능하고 진짜 욕구 탐색이 되어야만 그때 가서 진짜 비전이 세워진다. 인생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전, 욕구 탐색과 욕구 탐색을 통한 비전 수립이 중요한데 이 비전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욕구 탐색, 욕구 이해, 욕구 수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진짜 비전이다. 내 인생의 진짜 비전, 내 인생의 진짜 목표, 내 인생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면서 진짜로 하고 싶은 것, 이런 게 비전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자, 이제 목표 설정과 실천이라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수용이 되어야 욕구 탐색이 되고 욕구 탐색이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욕구 탐색이 되어야 거기에서 제대로 된 비전이 수립이 되고 제대로 된 비전이 수립되어야 1년간의 자, 이제 우리가 목표 설정이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향후 1년 뒤의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목표 설정에서는 1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을 거냐, 자, 누구를 만나고 있을 거냐, 어디에 살고 있을 거냐 등등 1년 뒤에 내 모습이 머리에 그려져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예요. 1년 뒤에 내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려고 하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이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 아무튼 1년 뒤에 내 모습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 1년 뒤에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내 모습이 이렇다면 1년 뒤에 각 영역별로 내 집은 어디서, 내가 사는 데는 어디냐, 일은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소득은 어느 정도, 수입, 소속 집단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등등 이거에 대한 1년 뒤에 내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제 작은 계단 만들기라고 해서 요 1년 뒤에 모습이 그려져야 분기별 모습이 나와요. 이번 석 달 동안 내가 뭐 할 거냐 나오고 그게 나와야 한 달, 요번 달에 내가 뭐 할 거냐가 나오고 그게 나올 때 이번 주에 뭐 할 거냐가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목표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이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실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는 건 뒤에 이야기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수용이 되어야 되고 욕구 탐색이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에 내 삶의 비전, 내 삶의 큰 그림이 나옵니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작업을 소홀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곧바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되거나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작업 안 하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좋아 나 이제부터 뭐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 작심삼일이 된다. 왜 작심삼일이 되느냐? 진짜가 아니니까.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목표를 세우면, 작은 목표를 세우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붙들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욕구 탐색과 비전 수립에서 이게 혼자 하기가 힘드니 이제 상담을 받아라. 이 진로 상담 받아라. 아무튼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하는데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사자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당사자들이 왜 상담도 안 받으려 하고 뭐 치료 과정에서도 제대로 뭘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치료다 상담이다 라고 하는 걸 단점 고치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점을 찾아내서 문제점을 고치는 게 이게 치료다 상담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치료다 상담이다라고 하는 건 크게 보자면 단점 고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거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이거를 두고서 서로 의논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와 의논을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고집스럽게 혼자서 이제 하겠다라고 버티는 거죠.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 전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아내야 되고 그 진짜 욕구에 입각한 자신의 인생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것이죠. 이때 상담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수용 이후에 수용 이후에 당사자는 숙고적 반출을 하게 된다. 즉 역경과 관련된 기억과 생각을 의식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떠올린다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이전과 같은 실패와 고난을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잘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당사자는 숙고적 반출을 통해 향후의 인생 비전을 수립해 나간다. 이때 가장 철저히 수행해야 할 작업은 욕구 탐색이다. 욕구 탐색은 욕구 이해와 욕구 수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이해, 그 자신의 욕구를 수용하는 것. 또 세 번째, 당사자가 진정한 수용에 도달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당사자가 진정한 수용에 도달한 경우에는 욕구 탐색을 통해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짜 욕구를 진짜 욕구로 착각하게 된다.
네 번째, 욕구 탐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의 권위주의적이고 과잉 보호적인 태도, 부모와 타인의 평가, 즉 칭찬과 비난, 그리고 본인 자신과 부모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규범, 즉 성공 신화이다. 따라서 욕구 탐색을 제대로 하려면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이 과정에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의 기능은 당사자가 자신의 진짜 욕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상담자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욕구 탐색을 잘 도와주고 잘 촉진해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이다. 제가 앞에서는 자기 노출을 잘 도와주고 잘 촉진해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다 했잖아요. 제가 볼 때에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될 역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이고, 상담을 받는다, 심리치료를 받는다, 정신치료를 받는다 할 때도 상담자든 치료자든이 해줘야 될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노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욕구 탐색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진짜 전문가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는 욕구에 근거하여 비전 수립을 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달성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이를 위해 상담자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천 전략을 의논해주며 실천 의지를 갖도록 동기화시켜주고 실천 결과를 함께 점검해준다. 또한 개인과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주며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의논해준다.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내고 제거할 방법을 의논해주며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함께 의논해준다. 그다음 여덟 번째,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며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마음이 안정되면 뇌도 안정된다. 따라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는 약물 용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아홉 번째, 욕구 탐색과 비전 수립,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천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일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그 욕구에 입각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전,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림을 실천해 나가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가고 하는 이 과업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상담자는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이나 부모도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탐색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 그림을 그려내고 걸어가는 것은 그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자면 당사자가 들어서 당사자가 자기 인생을 두고 계속해서 부모를 원망하는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건 자신의 몫이에요. 잘난 부모를 만났던 못난 부모를 만났던 그래서 출발선상이 바닥에서 출발하던 꼭대기에서 출발하던 관계없이 그래서 어떤 인생을 지금의 삶이 절대로 나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책임은 사실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고 있는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지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삶을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선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단지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린 이야기다.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